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본격적인 왓츠업 확인을 해보기 전에 미국에서 실적 발표한 종목이 하나 있어서 좀 체크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코인베이스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주당 순이익은 1달러 62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 1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했던 15억 7천만 달러,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0% 넘게 지금 코인베이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12% 넘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 중입니다. 월별 활성 사용자 수가 줄었다라는 것. 이 코인베이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활성자 사용자 수가 줄었다. 이러면서 매출이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2% 넘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면에 계속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만 7천 달러대 돌파하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왓츠업 어떤 일들이 있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현대경제연구원 최호 고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미국이 일단은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계속 상승 탄력을 높이면서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네. 뭐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양새였죠? 쉬어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네. 11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니까 지금 사실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지금 우리가 최종 변수를 고용으로 봤는데 네. 고용은 이제 됐다. 이제 그거는 문턱을 넘었으니까 됐고 이제 물가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좀 물가가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불안정한 지금 트렌드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전년 대비 8.6%, 지금 8.6%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전월 대비한 그 생산자 물가에 지금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전월 대비를 지금 나오는 걸 보시면 자, 1월 달에 저점 고정했고 2월 달에 올라갔다 3월 달에 내려왔잖아요. 네. 똑같은 삼각형이 그 다음에 또 3개월 동안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그 선이 굉장히 늘어졌어요. 그러게요. 연장이 되면서 지금 다시 같은 패턴으로 가는데 자, 무슨 게 두렵냐면은 9월 달 생산자 물가 보면 0.5로 내려왔는데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0.6으로. 네. 그렇다면은 3개월 이상 생산자 물가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자, 지금 물가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물가가 오른 거는 저런 생산자 물가가 오른 이후에 지금 소비자 물가로 옮겨타는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기는 더 가파르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생산자들이 올라간 비용을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하면서 그렇죠. 소비자 물건이 올리는데 물건이 안 팔릴 땐 못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게 쇼핑 시즌이 돼버렸잖아요. 저 연말 시즌. 예, 그러니까 저게 뭐 다 이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지금 이 올라간 부분들을 전가시킬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연준이라든가 연준 뭐 저 총재들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 됐어요. 일시적이다 네. 그런데 아닌가요? 이거 뭐 우리 구봉길 선수가 얘기한 의심하지 마라가 아니라 거꾸로 의심하고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돼서 자꾸만 물가적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그렇죠.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부분들이 하는데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바로 체크하는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뭘까요? 지금 150억씩 테이퍼링 한다 그랬죠. 네네. 150억 달러씩. 그게 벌써 225억 달러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상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지금 현상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 CPI 소비자 물가는 얼마를 지금 전망하냐면요. 네네. 5.9예요. 5.9. 예. 5.9면은 지금까지 5.4, 5.6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의 부분들이 전가돼서 지금 5.9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뭐 근원 물가 자체도 지금 4.3을 봅니다. 이거 근원 물가,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하고 에너지를 뺀 부분들이 하더라도
지금 이게 올라가는 추세가 굉장히 지금 가파라지는 부분들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1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대응을 못했다. 네, 2번, 절대 일시적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3번, 금리 인상, 뭐 연말이냐, 뭐 이러는데 그거는 땡겨진다. 이 세 가지 토픽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실적으로 가는데 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내수 증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비하는 생산자들의 그러니까 공급망에 뭐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 것들이 어떻게 보수가 되느냐. 요 두 가지가 이제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가요. 1955년도에 지금 S&P 500이라든가 증시의 최고치 이 갱신하는 숫자를 77회로 지금 갱신을 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과 함께 테이퍼링이 우리가 뭐 굉장히 잘 소화를 했잖아요. 뭐 무난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당겨지는 모습. 아, 이러면 산타 랠리까지는 가더라도 내년도에 이런 숫자들, 이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조금 더 나빠지는 숫자로 나오면 이제 한번 조정장은 올 수 있는 그런 네. 바닥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우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상승세를 멈췄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단초들이 오늘 좀 마련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긴장감을 놓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